정부 지원 사업에 가입시켜주겠다며 중국 동포를 속여 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교육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기자가 되기 위한 교육이라며 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한 단체가 정부 지원 사업인 어버이 기자단에 가입시켜주겠다면서 중국 동포들을 모집한 겁니다. 한국에서 취업이 쉽지 않은 50대부터 80대까지 64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일단 들어오면은 한 달에 기본요건 100봉 7만 원에서 한국에서 30만 원 구두하고 그래서 300만 원까지. 그러나 정부 지원 사업도 돈을 준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피해자들에게 운영비와 가입비를 요구했습니다. 적게는 5만 원부터 가입비와 운영비를 요구했고 프레스라는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11만 원에 팔아 가짜 기자증을 줬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지난해 9월부터 7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는 버젓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 벌고 떠나서 우리 중국 동포 인권, 권위, 권리 찾는다고 모인 단체다. 우리가 사업을 개시를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은 대표 서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